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옥천면 신봉리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일반 전원주택이 아닌 바로 펜션 매물 되겠습니다. 네, 펜션이고요. 지금 이쪽에 좀 마당에 차량이 들어와 있는데 정면에 보이시는 저 주택이고요. 우선 간단하게 매물 현황표 보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봉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네, 토지 면적 같은 경우 총 3필지로 되어 있고요. 대지가 170.9평, 그다음 주차장 부지 118.8평, 네, 도로 부지 31.7평, 그 외 도로 지분 또 10평,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건물 연면적 같은 경우는 119.9평입니다. 네, 120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준공년도 2008년 3월에 준공된 이제 12년차 돼가는 건물이고요. 하지만 작년에 전체 모든 내부, 그 다음에 외부, 뭐, 수리, 리모델링 싹 다, 예, 돼 있는 그런 아주 깨끗한 건물입니다. 주 구조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고,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건축 상태 같은 경우는 북향으로 방이 6개, 그 다음에 욕실이 한 7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직원분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숙소까지 하면 욕실이, 화장실이 한 7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름 보일러가 한 3개 설치가 돼 있고, 그 외에 온수로 사용하고 있는 심야 전기 보일러가 또 2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수는 대공, 정화조 같은 경우는 16톤 아주 대용량의 영업용으로 설치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37번 지방도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옥천 면소재지 차량 11분, 그다음에 옥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차량 10분, 경희중앙선 아신역이 차량 14분 거리입니다. 네, 약 뭐 10분 내외 거리면은 모든 편의시설, 학군, 대중교통 다 이용 가능한 그런 입지에 있습니다. 주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다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요. 이 주변 같은 경우는 펜션만 한 7개 정도 모여 있는 그런 펜션 단지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펜션이 가 이렇게 몰려 있고요. 보시면 진입도로 이렇게 보시면 조망권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약간의 경사는 있습니다. 약간의 경사는 있고 아스콘 포장 되게 잘 돼 있고요. 약 6m 되는 도로 이렇게 잘 돼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또 본 매물 보시면 이렇게 주차 박스까지 다 돼 있습니다. 차량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주차 박스 철권으로 또 이렇게 시공돼 있고요. 경계 따라서 발파석으로 석축 작업도 잘 돼 있고요. 네, 그러면 마당부터 해서 외관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에 보면 대문이 굉장히 넓게 돼 있고요. 지금 차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고, 지금 대문 들어가시면 잡석으로 이렇게 좀 깔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주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보시면 디딤석으로 저기 현관 입구까지 네,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또 디딤석 시공 다 돼 있고, 우측에 전구도 있네요. 밤에 굉장히 이쁠 것 같죠? 전구도 이렇게 야외등, 여기에 야외등과 전구로 이렇게 연출해 놓으셨고, 경계 따라서 철제 펜스와 뭐 이렇게 조경수들, 그 다음에 석축 작업되어 있는 부분 또 화단으로 이렇게 또 아주 조화롭게 잘 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들어오셔서 주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객분들, 손님들이 주차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들어오셔서 좌측에 잡석 깔아져 있는 부분하고 여기 주차 박스에 지붕 되는 요 부분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요 마당 좀 들어오셔도 주차하셔도 됩니다. 대략 7대에서 한 9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네, 철제 펜스 보시면 중간중간 야외등도 이렇게 이쁘게 되어 있고, 마당의 좌측 부분 같은 경우는 조경수가 좀 많아요. 많고, 이쪽에는 또 데크로 이렇게 목재 데크로 쭉 이렇게 산책로처럼 이렇게 또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굉장히 이쁘네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돼 있고, 끝에 가다 보면 또 아담한 수영장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영장 근처에는 뭐 등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고, 여기도 데크로 다 돼 있고요. 여기 보면 또 야외 수도가도 있고요. 이렇게 마당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셨습니다. 네, 둘러보셨고, 이렇게 보면 마당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게 잘 빠져 있고요.
네, 그러면은 건물 뒤편으로 해서 또 한번 지하부터 해가지고 한번 또 둘러볼게요. 네, 이쪽에 좌측에 이렇게 자연석으로 계단 만들어 놓으셨고,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 우측에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 방이 있습니다. 요 방은 이제 원래는 운영을 하시면서 소유자분께서 살림을 같이 할수 있게끔 이렇게 지하에서 살림을 하셨다고 하시고요. 살림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 또 좌측으로 가면 여기 야외 수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쭉 올라가시면 여기 우측에 굉장히 넓은 공간 보일러실이 있어요. 네, 보일러실, 여기에 보일러 3개와 그다음에 심야 전기로 온수까지 돌릴 수 있는 온수통, 두 개의 온수통이 또 안에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창고로 쓰셔도 되시고. 건물 뒤편에 보시면 여기 뭐 이제 장작 같은 거, 잡다한 것들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고요. 이 땅은 이제 공짜로 쓰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 경계는 저기 전봇대에 있는 부분부터 해가지고 쭉 직선, 예, 이렇게 직선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예, 여기 지금 텃밭도 공짜로 쓰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예, 이쪽 텃밭도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건물 뒤편 보셨고요. 다시 정면으로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건물 정면으로 다시 왔는데요. 일단 외관 먼저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데크 넓게 시공돼 있고요. 좌측에도 객실 앞에 데크, 그리고 목재 테이블 독립적으로 쓸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에 가면은 네, 이렇게 좌측에 원룸 형식의 객실 하나 있고요. 핑크 뮬리 방 이렇게 하나 있고, 우측에는 로즈마리라고 해서 대형 원룸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원룸 객실 또 하나 있고요. 자, 중간으로 목재 데크 쪽으로 해서 가시면 우측에 계단이 창고 있고요. 자, 아까 보셨던 그 건물 뒤편으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네, 좌측이 이제 직원분 숙소로 쓸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예, 숙소 돼 있고, 좌측에 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습니다. 여기에는 복층형 객실로 돼 있고요. 기본 복층이긴 하지만 최대 3층 전체까지 다쓸수 있는 그런 3층 혹은 복층형 객실로 돼 있습니다. 방 이름이 메리골드라고 하네요. 네, 잠시 후에 내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여기 또 바로 메리골드 객실에서 단독으로 쓸수 있는 요 데크와 테이블, 루프탑 공간 이렇게 또 있고요. 자,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시 정면으로 나오셔가지고요. 또 좌측에 독립적인 복층형 객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석 계단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객실 앞에 이렇게 굉장히 넓은 데크 공간과 여기 지금 테이블, 목재 테이블까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쪽 객실 같은 경우는 애플 민트라고 이렇게 객실 이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층형 객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층형 객실이긴 하나 3층까지 다쓸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3층만 또 독립적으로 쓸수 있게 이쪽에 우측에 계단이 이렇게 또 별도 출입구가 있다라는 부분 잠시 후에 내부 확인 때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CCTV라든가 보안시설은 다 아주 잘돼 있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까지 외관 보셨고, 이제 내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하부터 내부 한번 확인해 보실 텐데요. 워낙 이 객실도 많고 구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저보다는 실제 소유자분께서 직접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유자님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이제 살림방, 지하 살림방에 여기가 거실이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안방이고요. 나가셔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이쪽이 화장실이고요. 화장실. 네, 여기가 이제 주방. 네, 아담하게 주방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이 창고 이제. 네, 각종 뭐 공구 같은 것들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는 다용도실 겸 창고로 쓰고 계시고요. 거기도 이제 창고고요. 네, 이 공간은 뭐 원래는 이제 객실에 손님이 계실 때 이렇게 살림방으로 쓰셨던 그런 공간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제 다음에 어디를 좀 보여주실 거죠? 아, 보일러실로 가겠습니다. 네, 바로 보일러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는 길에 야외 수도가도 하나 있네요. 네. 어우,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네, 아, 예. 여기 보이는 보일러하고 지금 여기 세탁기가 두 대가 있고요.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두 방하고 세방 따로따로 쓰게끔 돼 있고요. 다 컨트롤 따로따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보일러가 총 3대가, 네, 세 대가. 여기에 지금 지금. 두 대가 있고, 저 3층에가 한 대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둥그런 저건 뭐죠? 온수기입니다, 온수기. 아, 온수기. 여기 심야 온수기. 심야 온수기도 굉장히 크게 두 대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네요. 네. 네, 이제 다음에 보여주실 공간은 또 어디죠? 직원방이에요, 직원방. 아, 원래는 이제 직원을 두실 경우 상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직원분 방을 따로 주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기가 하나 있고요. 아, 네.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제 화장실이 있고, 이 안에도. 세면대가 있고, 여기도 이제 그 밥만 해 먹을 수가 없지,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네. 이쪽이 이제 좀 굉장히 안에가 좀 여기서 잘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근데 지금 짐이 이제 많이 지금 쌓여 있어가지고 네. 좀 지저분하네요. 네, 지금 화면이 조금 어둡게 나오는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아담하게 그냥 이렇게 원룸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 보실 공간은 2층에 복층으로. 복층 객실이라고 합니다. 네, 복층 객실 아, 집에 내부 들어오면 화장실이 들어오면 있고요. 네, 이쪽에 화장실. 여기 주방이 따로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처럼 주방이 이렇게 있고요. 2구짜리 인덕션도 매립이 돼 있고, 하부에 뭐 이렇게 수납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잘돼 있네요. 네, 그리고 이쪽이 그리고 이제 여기 방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방이 핑크빛으로 이렇게 이쁘게 또 방이 이렇게 돼 있고요. 2층 복층으로 올라가 네, 있습니다. 2층 복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이나 뭐 철제 펜스 이런 거 시공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네, 올라오시면 올라오시면 여기 화장실이 따로 있고요. 네, 보시면 네, 아담하게 이렇게 화장실 있고요. 네, 화장실 같은 경우는 뭐 전체가 다 새로 다 공사하셨다고 보시면 될 풀로 것 공사했어요. 같아요. 내부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방도 아담하게 해야 돼요. 침대가 있죠. 이쪽에 이렇게 침실 또 이렇게 있고요. 창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또 빼셔가지고 굉장히 조금 좋네요. 이제 여기 장롱이 여기 옷장이 있고요. 네, 아니 여기 또 지금 이렇게 이불장. 이불장 있고요. 여기가 이제 3층 여기하고 여기 2층하고 보일러실 있는데 지금 문이 잠겨 있어요. 네,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네, 되시고요. 보일러실 따로 있고요. 이쪽 또 올라가는 계단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돌아가지고 이쪽으로 하시면 이쪽에 화장실 따로 있고요. 네, 좌측에 주방 시설하고 또 자, 욕실, 화장실. 원룸 겸 여기 3층으로 될수 있고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 아까 복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층 구조로도 가능하네요. 3층 구조로 되고 3층만 독립적으로 원룸으로 될 수가. 또 객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계단은 이쪽으로 내려가면 네. 원룸 계단으로 쓸 수가 아, 이쪽에 창문 쪽으로 해서요. 보시면 3층을 독립적으로 쓰실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또 독립적인 계단이 이렇게 또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이 방은 일랑일랑이라는 방이네요. 이렇게 3층 전체를 쓰셔도 되고요. 3층 독립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객실. 완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내부 확인할 방은 원룸 가장 큰 그런 원룸이고요. 로즈마리 방이네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저희가 이제 손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거주 대략 다 거주를 하는 방이고요. 아, 네네. 원래는 객실로 네, 이제 객실. 사용을 하셨던 건데, 이제 현재 상황이다 보니, 이제 소유자께서 이제 원래 살림방이 아닌 이쪽에 지금 거주를 좀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뭐 이렇게 식탁이 아일랜드 식탁처럼 굉장히 크고,
특이하게 돼 있네요. 예, 굉장히 넓고 침실과 거실이 그냥 하나로 돼 있는 예, 이런 구조로 돼 있네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욕실 보여드렸나요? 예, 욕실 이쪽에 또 욕실 이렇게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뭐 다 예, 새로 다 하셔가지고 깔끔합니다. 건축 연도에 비례해서 좀 그래도 좀 지저분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예, 전체 뭐 공사를 워낙 비용을 많이 투자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셨네요. 예. 1층에 큰 원룸 객실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원룸 큰 원룸 객실 보셨으면 바로 맞은편에 이제 핑크 뮬리라는 좀 작은 원룸 객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대가 따로 하나 있고요. 네. 주방이 따로 돼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돼 있고 파벽돌로 화장실 따로 돼 있고요. 예, 이쪽에도 화장실 깔끔하게 같은 컨셉으로 같은 디자인으로 이렇게 예. 화장실은 다 컨셉이 똑같습니다. 예, 변기고 뭐. 아, 요 방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이쁘네요. 네, 이게 네. 이제 실온방으로. 아, 그렇게 커플용 네, 방으로 꾸며 놓으셨네요. 핑크빛 이렇게 또. 그래서 방 이름이 그 네, 핑크 뮬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또 복층형 객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네 애플 민트입니다. 방 이름이 객실 이름 애플 민트라는 이런 객실입니다. 네, 현관문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네, 들어가서 여기 신발장도 있네요. 신발장도 있고요. 네, 중문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뭐 현재 좀 탁구대를 갖다 놨어요.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손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 예,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화장실이 따로. 네, 이쪽에도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붙박이장 예,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도 욕실 마다만 욕실 있고요. 또 주방 주방도 이렇게 예, 특이합니다. 특이하게 또 식탁이랑 같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도 올라오면 바로 우측에 화장실이 따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욕실 거의 뭐 같은 위치에 다 있네요. 네. 네.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도 똑같이 다 그 위치에 다 있는 거 있고 지금 여기 네. 킹 사이즈 두 개 침대가 아, 네. 약간 호텔 같은데요, 이쪽은?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도 네, 수납 공간 침실 옆에 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내부는 이렇게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보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좀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촬영한 매물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좀 사연이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소유자분께서 매입하시고 수리하고 허가 내고 하는 기간만 거의 10개월 정도 되셨고요. 작년 9월부터 영업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사모님 건강이 또 안 좋아지시고 여러 가지 좀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로 지금 상황이 급변하게 돼서 영업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코로나까지 사태가 번지는 바람에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팅만 거의 돈만 이렇게 다 비용만 지출하시고 영업은 제대로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급하게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네요. 일단은 뭐 실거주와 펜션 수익까지 펜션 운영 수익까지 거둘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하여튼 뭐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좀 많이 좀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